이름 전소민, 직업 배우, 예능인, 작가, 사랑밖에 모르는 러브 개구리, 웃음이 매력적인 미소 천사, 그리고 볼륨 지정 생존자.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으로 언제 어디서든 솔직하기 위해 노력하기에 이번 주에도 꾸밈없이 자신을 꺼내놓을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로써 당신은 볼륨의 모든 고민 상담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계속 가자! 아 근데 소민 씨 어때요? 가끔은 아 진짜 내가 너무 솔직했나? 아니면 아 내가 너무 다 얘기했나?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전 정말 후회 많이 해요. 하루의 일과를 항상 곱씹어 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 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게 편하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솔직하고 조금 어두운 진실보단 아닌가요? 네. 어두운 거짓보단 아, 어두운 네, 거짓보단. 밝은 진실을 맞습니다. 아, 아닌가요? 어두운 저도 그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잠깐 느낌상 어두운 제가 보기엔 어두운 진실보단 아 이 말이 지금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네요. 제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좋아요. 어쨌든 솔직함이 네. 최고다. 네, 솔직한 게 좋죠. 이번에는 8175님의 사연이고요. 저희가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 자기 좋아서. 우리 오늘 뭐 할까? 뭐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럼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뭘 안 해도 좋았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 서로 눈 맞추는 거.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마냥 좋았어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 5년.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할래? 딱히. 그럼 그냥 집에 있을래? 글쎄. 지금까지는 같이 있는 게 그저 즐거웠는데 요즘은 지루해요. 가끔 이런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그에게 상처만 주는 기분이에요. 아무래도 권태기인 것 같은데 어쩌죠? 근데 지금 권태기일까요? 5년을 만나셨으면 뭐 그런 때가 벌써 지나고도 뭐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또 남자친구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남자친구분은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연 보내신 분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본인만 바뀌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은 그렇죠. 두 분이 다 달라진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달라졌다기보다 그냥 뭔가 편안해진 걸 수도 있는데 오해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만나도 즐겁지가 않다고 그건 하시니까 그건 정말 문제죠. 즐겁긴 사람은. 해야 되거든요. 예. 설레진 않더라도 아 그건 있어요. 즐겁지 않아도 편안하면 됩니다. 아 편안하면 네, 편안하지도 않다고 하면 심각한 어떤 이별의 신호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래서 변화를 주잖아요 데이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극복의 방법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둘이 같이 여행을 네, 가는 방법. 낯선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게 네, 좋은 방법인데 그런 건 어떨까요? 이제 같이 만났을 때 네. 추억 여행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함께 해본다든지 사진도 보고 네, 그때 사진도 보고 그때 우리 이랬지 저랬지 맞아.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좋아했지 우리 뭐 먹었지 같이 그런 걸 함께 공유해보면 새록새록 또 그 마음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네. 함께 그 언덕을 넘어서 꽃길로 걸어가십시오 두 분. 산이 아니라 작은 그럼요. 언덕이다. 작은 엉덩이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한 거죠 방금? 작은 엉덩이 아니 괜찮나요 방송에 나가서 귀여워요. 아니, 괜찮아요. 잘못, 얼굴이 너무 빨 괜찮아요. 작은 엉덩이요. 제가 지금 뭐 작은 언덕이다. 이것도 네. 발음 어려워요. 작은 엉덕입니다. 저도 엉덕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안죠. 네, 절대 엉덕이 생각한 거 아니고 작은 언덕이니까 자꾸 엉덩이라고 발음이 되죠. 왜냐면 네. 정말 좋은 말이었는데 아니 분위기 제가 확 깨버렸네.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인사 나누면서 이번 주에도 추천곡 하나 해주실 거죠?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이 음악을 듣다가 네. 울었어요. 듣다가? 네. 그 김현철 선배님의 아빠와 함께 왈츠를 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딸과 아빠가 같이 부른 노래예요. 네. 언젠가 꼭 한번 아빠랑 듀엣으로 불러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네.
따뜻한 곡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생각 너무 나고. 저도 이번에 한번 가사 또 네. 집중하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소미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